그러면은 바라봤을 때 배관이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놓고 얘를 박아야 돼요. 박은질 하실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여기가 거치거든요. 뒤집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박음질하기 불편하시죠? 뒤집어서 하겠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죠? 왼쪽으로 배관이 오고, 바라봤을 때 왼쪽의 모양입니다. 반대쪽이에요. 반대쪽도 뒤집어서, 여기가 벽에 닿는 부분이니까 여기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박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박음질 하시면 되는데, 이 원단은 지금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잘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늘어나는 원단은 아래쪽에 두고 박음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처음에만 연결해 놓고 이 작은 게 아래쪽에 가게 놓고서 박음질을 하세요. 잘 늘어나는 쪽을 위에다 놓고 하면 끝에 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옆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배관 구멍이 뚫려 있는 바라봤을 때 왼쪽이고요. 반대 방향은 배관 구멍이 없는 바라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옆면이 달렸어요. 뒤집어서 이 안쪽 옆에 붙인 부분을 오바록 해줍니다. 배관 구멍 뚫은 걸 기준으로 전체를 오바록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오바록 여기까지 돌아오면 됩니다. 이건 고무줄 끝에 달 장식 방울을 만들 건데요. 두 개 할 거예요. 한쪽 오바록 해주시고, 한쪽은 이렇게 오바락 해주시고, 한쪽은 마라바퀴 해주시면 돼요. 한쪽은 오바록, 한쪽은 마라바퀴 하겠습니다. 두 개의 용이거든요. 30에 7cm였어요. 두 개를 나눠서 자릅니다. 두 개로 하신 다음에 안끼리 마주보게 풍설받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받고 다시 뒤집어서 박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여기가 겉이에요. 뒤집어서 다시 한번 박아주세요. 그대로 두시라고 그랬죠? 이제 에어컨 끝에 달 고무줄이고 다른 데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마라바퀴 한 대잖아요. 여기가 오바록 한 대고요. 이
쪽으로 넣으세요. 오바락한 쪽으로. 가운데쯤에 오게, 여기 뚫렸죠? 그 가운데쯤에 오게 넣어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이 아이도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그래서 밀어 넣은 채로 박음질 해주세요. 튼튼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런 장식 방울이 나옵니다. 안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어컨에 고무줄을 넣고 배관 구멍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거치고요. 뒤집었습니다. 방울 다른 고무줄을 안에 넣고 접어 올리세요. 약한 2.23 정도. 2.5 살짝 안 되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2.5 살짝 안 되게 넣으신 다음에 박아주시면 돼요.